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북에서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500여 건. 전체 교통사고의 20%가량을 차지해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북도의회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운전대를 놓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달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례 규칙에 담아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일찌감치 지난해 7월부터 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매달 반납자가 7,800명에 달합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도에 35명에서 2018년도에 18명으로 49%가 줄었고요. 하지만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경북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반납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갓집 같은 데 촌에 있습니다. 거기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안 되네요. 또 눈비 올 때는 결행해버리고. 그런 걸 좀 어에 연구를 해서. 더불어 운전면허 반납에 거부감을 느끼는 고령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북의 고령 운전자는 220여 명.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과 사회 기반 마련으로 경북의 교통안전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